네, 오늘 기자수첩은 현장 실습으로 포장된 대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보도된 리포트 살펴보시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학점을 받는 대학생 현장 실습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과 탈법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은 지난달 광주 평동산단의 한 사출품 제조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눈쓸기, 화장실 청소, 창고 정리 등 각종 허드렛 일이 이들에게 제공된 학습이었습니다. 근로자와 다름없는 노동 현장에 노출돼 있지만 이 학생들이 실습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겨우 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대학생 현장 실습 실태를 취재한 정희진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이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이 부족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 현장도 특성화고 학생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실습 현장도 대부분 전공과는 무관했고 특히 대기업 콜센터와 제조업체가 많았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는 대신 열악한 환경에서 값싼 노동자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현장 실습을 다녀온 이 학생들의 목소리인데요. 네. 어땠습니까? 네, 제가 만난 학생들이 다 학교와 학과는 달랐지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고 범위와 강도에 상관없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은 현장 실습에서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한 학생은 업체에서 등수를 매겨 인센티브를 줬고 주말 근무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출품 제조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한 학생도 만나봤는데요. 화장실 청소와 눈쓸기 등 허드렛 일뿐 아니라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기계를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네. 졸업 조건으로 현장 실습을 강제하는 학과도 늘면서 오히려 돈을 내고 현장 실습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업무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실제 노동자들과 다름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실을 학교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한 업체를 둘러봤습니다. 필요할 때 받고 없을 땐 받지 않는다. 인원이 없으니까 활용해서 쓴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뿐인데요. 피해 구제라든지 업체 횡포 방지 등은 사실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전체 학생 수 대비 현장 실습생 수를 평가 기준으로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대학이 실습 학생 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 교육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학생들의 실습 현장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모두 대학의 몫으로 해놨기 때문인데요. 새로 추진 중인 대학 현장 실습 운영 규정안도 문제입니다. 현장 실습 부실이나 근로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나 대학이 아닌 학생의 학점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부정한 사실이 있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현장 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변질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저희 탐사 보도팀은 오늘 뉴스에서 지난해 여름 현장 실습을 나갔다 손가락이 잘린 대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학생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만들었는지 추적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